공부하겠습니다. 예, 복대리는 대리권의 중복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의 복대리인 거죠. 예, 대리권의 중복 이런 의미예요. 이 복대리라고 하는 건요. 자, 갑이 있고요. 아, 상대방 병이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그래서 대리 행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인지 대리인이 또 직접 법률 행위하지 못할 사유가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대리인이 또다시 다른 대리인을 하나 선임합니다. 자신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대리권은 누구의 대리인이죠? 갑의 대리인이죠. 자신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의 대리인을 다시 하나 선임하는 겁니다. 근데 자신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거니까 갑의 대리인 A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대리인이 선임하는 거죠.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합니다. 그러니까 현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니까 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현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거는 대리 행위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럼 뭐냐? 단순히 얘한테 대리권을 수여하는 숙권 행위에 불과하다. 일명이 복임 행위다 또는 숙권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숙권 행위에 불과한데 이렇게 대리인에게, 대리인이 또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이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합니다. 복대리인 선임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임권은 저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냐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냐 이거에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가, 복임권의 범위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냐 법정 대리인이냐에 따라 다른데, 임의 대리인 같으면 원칙적으로 복임권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갑이 병을 상대하라고 을을 선임한 이유는 을이 가장 적임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을을 선임을 했는데, 을이 지가 조금 바쁘다는 이유로 A를 선임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갑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또 A가 일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갑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임의 대리인도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본인의 승낙이 있었다는 거죠. 본인의 승낙이 있었다. 본인의 승낙이 있었다는 얘기는 지금 대리인이 본인에게 요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 이렇게 해서 나 복대리인 선임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승낙 안 해주시면 예, 좀 곤란합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해줬다 그런 얘기죠. 아니면 본인의 승낙이 없었어도 혹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도저히 대리 행위를 직접 하지 못할 사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본인의 승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본인의 승낙은 명시적으로도 가능하고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시, 묵시 다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묵시적인 승낙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명시적인 승낙은 가서 복대리인 하나 선임해도 좋아 라고 하는 게 명시적인 승낙인데, 그럼 묵시적인 승낙은 조용히 가서 뭐 어떻게 했는데 묵시적인 승낙이냐. 이 묵시적인 승낙은 본인이,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특별히 야 복대리인 선임하지 말고 네가 직접 해라 그런 제한사항도 두지 않았어요.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본인이 제한사항을 두지 않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 복대리인 선임하자 하지 마라라고 하는 특별히 제한사항도 두지 않았고, 거기다가 또 이 업무 처리가 을이 업무 처리를 하든 다른 사람이 업무 처리를 하든 업무 처리의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풀어서 그런 거고, 시험에 나오는 용어는, 자, 사무 처리의 주체가 중요치 않은 행위를 위임하면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복대리 금지에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반대 해석을 해줘버리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특별히 제한하지도 않았고 업무 처리도 누가 하든지 법률효과는 똑같이 나타난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묵시적인 승낙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 선임했으면 쪼다 같은 놈 선임하면 안 되죠. 그래요. 똑똑한 사람 선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선임 잘하고 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선임 감독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으면 그 손해만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임 감독상의 책임도 일부 경감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본인이 복대리인을 지명해버렸대요. 아예 복대리인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쟤 시켜봐. A 좀 시켜봐. A 내 조카인데 그때 얘 그냥 시켜봐. 얘 공부 진짜 잘했거든. 그러면서 소개를 해줬다. 지명까지 해줬다라고 하는 거죠.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 선임했는데 선임해놓고 나니까 애가 부적임자랍니다. 아니면 불성실화됩니다. 그럼 부적임자고 불성실하다라고 하는 걸 대리인이 봤으면 이거는 분명히 손해가 생길 게 뻔한데 그랬으면 본인에게 뭐 해줘야 됩니까?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지가 선임했으니까 지가 해임권도 있거든요. 해임을 했어야 되는데 부적임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해서 손해가 생겼으면 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이 경감되는 것이다. 자, 법정 대리인은요. 이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여기 이게 6살밖에 안 된 미성년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미성년자의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성년자가 재산이 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미성년자를 대신해서 법률행위 해주면서 아들아 변호사 선임 한번 할까? 뭐 할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어봐 봐야 아들은 비싸? 라고 물어봐서 네가 그런 걸 아냐? 응 비싸. 얼만데? 한 500만 원 한다. 그러면 얘는 뭐라 그래요? 아우 그럼 되게 맛있겠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냥 먹는 거로 밖에 모르는 거죠. 애비가 알아서 그냥 복대리인 선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그래서 이건 무과실 책임이에요. 복대리인 선임에 대해서 무조건 책임진다라고 해서 무과실 책임을 지는데 이 책임이 일부 얘도 경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경감이 되냐면 자 얘도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했답니다. 자기가 바빠서가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했으면 그때는 여기하고 똑같이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지면 된다. 그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선임된 복대리인 얘는 과연 누구의 대리인이냐 그런 문제가 생기죠. 이 복대리인 여기는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얘는 누구 대리인이에요? 그렇죠. 갑의 대리인이죠. 자신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라고 선임을 해서 통제하고 선임 감독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을의 대리권의 범위는 아마 A의 대리권의 범위보다 크거나 같겠지만 어쨌든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똑같을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도 A는 누구의 대리인이죠? 갑의 대리인이야.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법률행위 할 때도 갑의 대리인 A가 왔습니다 라고 쓰고 법률행위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법률행위의 효과는 갑에게 직접 귀속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A도 상대방과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본인과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대리인과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대리인의 업무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본인과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진다. 그래서 복대리인이 법률행위 할 때도 협명을 해야 되고 복대리인이 협명을 해서 한 그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임된 이 A는 언제나 임의 대리인이에요. 왜냐하면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을 땐 당연히 임의 대리인이겠지만 법정 대리인도 자기 필요에 의해서 복대리인 선임한 것이지 자기가 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복대리인 선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고 복대리인이 또다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을까? 예. 또다시 복대리인 선임하려면 임의 대리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복대리인 또 선임할 수는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고요. 그럼 이때 이 복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뭐냐? 대리권의 소멸 사유, 거기에 사성파, 사우리, 이거는 암기 좀 하시자 그랬죠? 사성파, 사, 그 다음에 원수. 이게 뭡니까? 임의 대리권의 소멸 사유가 여기 있었잖아요. 이 임의 대리인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사성파 그러면 대리인파였는데 여기는 대리인파니까 그러면 당연히 누가 되면 되는 거예요? 복대리인이 사망했거나 성년후견 개시를 받았다 또는 복대리인이 파산했다
이건 본인이 사망했다 이런 거고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여기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와 숙권행위는 다 누가 한 거죠? 대리인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대리인과 복대리인 사이에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대리인이 복대리인에 대한 숙권행위를 철회했다. 이게 대리권의 소멸사유인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는 게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했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 그때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하게 된다. 이게 복대리와 그 복대리권 소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34페이지에 보면은 복대리입니다. 예, 복대리는 대리권이 중복이 됐다라는 의미의 복대리인데요. 거기에 지금 한자로 뭐 이렇게 복대리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이런 의미보다는 이게 더 맞는 의미예요. 복자는요, 뭔가 중복이 됐다라는 의미에 저게 더 맞는 의미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적 성질의 양쪽 가로 2번에 보시면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다. 따라서 복대리인은 직접 본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2번도 다 줄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대리인의 본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또 복대리인 선임 행위를 대리권의 양도라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일종의 숙권행위다. 그렇죠? 왜냐하면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하는 거기 때문에 현명하지 않습니다. 대리행위라고 한다면 당연히 현명해야 되는데 현명하지 않기 때문에 대리행위도 아니고요. 그냥 대리인이 복대리인에게 대리권을 하나 수여하는 그 숙권행위에 불과하다. 일종의 복임행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2번하고 3번 정도 다 줄쳐놓으시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인데 대리인의 복임권이에요.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합니다. 조금 다른데 120조에 보면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해서 부여된 경우에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하나여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한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본인의 승낙의 종류는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있는데 묵시적인 승낙이 밑에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부연 설명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본인의 승낙은 명시 묵시 다 가능한데 묵시적인 승낙은 뭘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 번째 줄에 밑에 설명의 세 번째 줄에 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치 않은 경우 즉 누가 업무 처리를 해도 결과는 똑같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않는 한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거기까지만 줄쳐놓으시고요. 그래. 오피스텔 분양 업무라든지 아파트 분양 업무 이거는 업무 사무 처리의 주체가 노련하냐 아니면 초보자냐 이거에 따라서 본인의 사업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별히 콕 찍지 않는 한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겠습니다. 자, 복대리인 선임과 그 책임이에요. 자, 전조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는 본인에게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은 저주란 얘기고요.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이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는 부불통해 책임이다 라고만 그냥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이에요.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는 전조 1항에 정한 책임이 뭐죠? 전조 1항에 정한 책임은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조 1항에 정한 책임만 있다. 그래서 법정대리인의 책임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는 특별히 더 볼 거 없습니다. 법조문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제가 필요한 건 밑에 줄쳐드리고 나가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복대리인의 지위입니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는데
본인을 어떻게 대리합니까? 직접 대리합니다. 본인을 직접 대리한다. 또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특별히 뭐 더 볼 내용은 없습니다. 네, 법조문 그거 가지고 특별히 더 낼 것도 없고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복대리인의 복임권이 나오죠. 복대리인도 다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느냐? 예, 그거에 대해서는 복대리인도 임의 대리인이므로 임의 대리인과 동일한 조건하에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복대리권의 소멸이죠. 복대리권의 소멸은 요걸 지금 하나 옆에다가 그려놓으시면 우리 대리권의 소멸에 관해서는 암기가 되어 있을 테니까 사성파 사원수에다가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같이 소멸한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대리권의 소멸로 가겠습니다. 무권대리로 가겠습니다. 대리권의 소멸이 아니라 무권대리.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한 걸 무권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했다. 자, 대리권 없는 자가 어떻게 대리행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하게 된 배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건 유권대리 배운 거예요. 즉 대리권이 있는 자가 대리행위할 때 그 과정에서 복대리인 선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공부했다고 한다면 지금서부터는 대리권도 없는 자가 대리행위 유사한 행위를 했다. 그래서 갑이 있고요. 상대방 병이 있습니다. 그 사이를 을이라고 하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습니다. 가서 갑의 대리인 을이 왔습니다. 라고 표시까지 했는데 이 행위를 하는 과정에 할 때 얘가 대리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권대리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했다. 그래서 이걸 무권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권대리. 좋습니다. 이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는 자가 했는데 뭘 했냐는 얘기죠. 계약 아니면 단독행위를 한 거예요. 합동행위는 무권대리인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계약 아니면 단독행위했다. 근데 단독행위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계약의 무권대리인데 자, 이 무권대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대리권도 없는 자가 상대방하고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굉장히 아이러니잖아요. 근데 이런 거 거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대리권이 없는 자가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했다. 무권대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대리하고 표현대리, 무권대리 중에서 요거 빼고 나면 이제 좁은 의미만 남잖아요. 협의의 무권대리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그럼 표현대리는 어떤 경우고 협의의 무권대리는 어떤 경우냐? 표현대리라고 하는 건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하는데 대리권이 꼭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표현대리요. 얘가 대리권도 없는데 대리권이 꼭 있는 것처럼 보여서 얘하고 계약을 했대요.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런데 얘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단순히 병이 착각한 게 아니라 갑이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어요. 얘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원인을 제공하는 바람에 깜빡 속아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뭐죠? 이게 표현대리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그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눠요. 125조에 하나 정해놨고요. 126조에 하나 정해놨어요. 그리고 129조에 하나 정해놨습니다. 이 표현대리는요. 이걸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써요. 표현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표견이거든요. 표견인데 겉으로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의미의 표견대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거는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고 이거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고 이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다. 이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갑이 병에게 을을 대리인으로 선임했고 을이 오면 을하고 법률행위해도 좋습니다 라고 지가 표시해 준 거예요. 그래놓고 을에게 정작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거죠. 이게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다. 이거는
대리권을 주긴 줬어요. 126조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리권을 주긴 준 거예요. 대리권을 주긴 줬는데 조그만한 대리권을 줬는데 얘가 왕창 가서 큰 범위를 한 겁니다. 근데 위임장을 갑이 잘못 써준 거예요. 이거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다라고 해서 원래 있던 대리권이 소멸했어요. 원래 있던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그 있던 대리권을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위임장을 뺐는데든지 뭐 예를 들어서 수금 사원이 해고가 됐는데 그 해고된 수금 사원에 뭐 입금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계약 관계 서류 그다음에 신분증 같은 거 빼서야 되는데 이걸 뺐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가갖고 딴 데 가서 법률행위를 또 해버렸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고요. 이 표현들이 빼고 나면 협의의 물권대리가 나오는 거죠. 협의의 물권대리는 뭐냐? 그렇죠. 본인이 아무런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는데 얘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형을 갖췄다. 그런데 얘가 믿고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요. 본인도 아무런 원인 제공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뭐 이상한 원인 제공하지 않았는데 지 혼자 믿고 했대죠. 그 왜 그랬냐는 얘기죠. 그 왜 그랬을까요? 조금 띨띨하니까 그랬겠죠. 상대방이 약간 띨띨한 상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본인 보고 야 그래도 대리행위가 있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럴 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협의의 무권대리는 무효로 합니다. 무효로 하는데 단순히 그냥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 무효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유동적 무효라는 얘기는 불확정적 무효다 그런 얘기인데 유동적 무효는 나중에 유효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죠. 유효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이 추인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추인을 하게 되면 유동적 무효가 유효로 확정이 되는데 이때 유효로 확정이 될 때도 소급해서 유효로 확정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그렇다는 얘기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7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는데 얘가 이 계약에 대해서 추인해 준 날은 8월 1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8월 1일자로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7월 1일자로 유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단순히 그냥 효과만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이 유동적 무효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효로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버렸다는 거죠. 추인 안 해 몰라 라고 얘기했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아유 나 모르겠다 계약 더 이상 안 할래 귀찮다 라고 철회한 경우에는 무효로 확정이 돼버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본인이 추인 거절에 의해서 무권대리가 무효가 되면 이제 본인은 법률관계에서 이제 빠져나가겠죠. 빠져나가고 누구만 남아요? 요 무권대리인하고 상대방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책임 공방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제 130조의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저 135조의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책임 공방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나눕니다. 두 가지로 나누고 이 표현대리가 앞쪽에 있고 협의의 무권대리가 뒷부분에 있지만 그냥 우리 공부 목적상 협의의 무권대리를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표현대리도 이게 표현대리는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이것도 협의의 무권대리인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주장하지 않는 한 협의의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은 표현대리에도 그대로 준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이렇게 나눠서 봅니다. 이 표현대리는 미리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해 놓고 책으로 하나씩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협의의 무권대리는 이거예요. 이거 본인이 추인 하거나 또는 추인 거절하고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미적미적 시간 끌고 있으면 상대방이 본인에게 뭐 합니까? 야, 무권대리 있었는데 어떡할 거야? 라고 최고도 할 수 있고요. 자기한테 불리하면 에이 나 몰라 철회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한테 유리하면 추인할 수도 있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추인 거절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협의 문건대리의 효과, 이제 요거 가지고 보는 거고, 표현대리는, 이 표현대리는요, 대리권도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는데, 얘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인이 원인을 제공해 버린 거라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원인 제공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결국은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고, 이상한 놈 한, 이상한 짓 한 놈이고, 얘는 더 이상하죠. 원인까지 얘가 제공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갑이 책임지고 싶어도 여기서 보호받을 사람은 병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표현대리는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상대방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표현대리는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어요. 주장도 상대방만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직권으로도 이거 판단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만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고요. 자,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해버리면 이거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근데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의 의미가 뭐예요? 그래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얘기는 상대방에게 일부 과실이 있어도 그 과실 상계를 주장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적으로 책임지는 거고요. 자, 이거 지금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표현대리도 일종의 무권대리다. 그러니까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표현대리를 주장하려면 무권대리를 먼저 입증을 하고 무권대리이지만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라고 입증을 해야지 본인이 책임진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표현대리도 유권대리 아닙니까? 라고 주장했다가 깨진 사건이에요. 변호사가 졌어요. 그래서 표현대리도 일종의 무권대리입니다.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표현대리 주장하려면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했습니다를 먼저 입증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표현대리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그런 얘기잖아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면 상대방은 완전히 보호가 돼요.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민법 제135조 책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무효로 확정이 돼버리잖아요. 무효로 확정이 되면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져야 된다. 이 135조 책임은 본인이 추인 거절했을 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상대방은 충분히 보호가 되니까 135조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35조 책임은 언제만 성립한다 그랬죠? 본인의 추인 거절로 인해서 무효가 됐을 때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 요게 이제 무권대리의 전체적인 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권대리에 관해서는 좀 더 이제 계약의 무권대리 할 거 거의 다 했습니다. 실제로 뭐 할 거 더 했는데 우리 이 책으로 보면 138페이지에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를 했다. 이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를 무권대리라고 하는데 그 무권대리는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로 나눠서 협의의 무권대리 먼저 보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 계약의 무권대리가 본인에 대한 효과가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추인하게 되면 효력이 생긴다 그런 뜻인데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때 추인의 방법은 그래요. 추인의 방법은 추인은 야 그래 유효로 해줄게 라고 여기다가 추인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무권대리인한테 야 너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한 번만 용서해 준다 라고 추인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혹시 병이 정에게 권리를 양도했으면 정에게도 야 추인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 군데 방향으로 추인을 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추인을 하게 되면 법률행위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8월 1일자로 추인하게 돼도 7월 1일자 계약이 유효가 되니까 이 계약이 유효가 됐다라고 하면 병이 완전한 권리자가 되는 거고 병이 완전한 권리자가 됐으면 병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정도 완전한 권리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 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래 추인이나 거절의 의사 표시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상대방에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 잘 보시니까 추인하게 되면 유효가 되지만 상대방이 철회하게 되면 무효가 되잖아요. 이건 먼저 한 게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추인을 먼저 하기는 했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했으면 아무런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유효가로 확정되고 마는데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을 했을 때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 대한 추인이 있었음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잖아요.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혹시 철회를 하게 되면 철회의 효력이 먼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대방이 또 추인이 있었음을 모르면서 야 추인이 있었잖아 라고 한번 이렇게 우겨봤는데 그게 또 통할 수도 있죠. 어쨌든 상대방 선택에 따라 가는 거지 본인이 어떻게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대방이 알고 있었으면 추인 또는 그 거절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이 알면서 딴소리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의칙 위반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겠습니다. 넘겨보시면 거기 보시면 추인도 묵시적인 추인이 있었다. 그래, 명시적인 추인, 묵시적인 추인이 다 가능한데 다음에 140페이지 보면요, 세 번째 줄 보시면 판례는 무권대리에 대하여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둔 사실만 갖고 추인이라고 볼 수 없다. 자, 이 보세요. 상대방이 야, 무권대리인이 법률 행위했는데 어떡할 거야? 추인할 거야 말 거야? 라고 물어보죠. 물어보면 본인이 아니, 무권대리인이 내 걸 팔았다고? 이러면서 이제 욕을 한마디 했겠죠. 하는데 무권대리의 효과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뭡니까? 추인하게 되면 소급해서 유효지만 추인하지 않으면 무효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본인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한다는 얘기는 무효인 줄 안 알고 있고 그냥 꾸준히 무효로 갈래. 이게 표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권대리가 있었음을 알고도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오랫동안 방치했다는 얘기는 무효로 꾸준히 가겠다는 뜻인 거죠. 이거는 추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형사 책임을 수반하는 무권대리에 대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권리 침해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 추인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예, 요거 두 개 이제 판례 정도 좀 보시고요. 그다음에 추인을 할 때는 모두에 대해서 추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부동산을 가서 2억 5천에 팔았다. 그래도 본인이 추인할 때는 그럼 2억 5천 그냥 팔겠습니다. 2억 5천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거기다가 조건을 붙여서 5천만 원 증액해드리면 추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판례가 그겁니다. 무권들이 전부에 대해서 추인해야지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붙인 추인은 추인으로 볼 수 있다 없다라고 해서 그 핵심 판례고요. 그러면 추인은 누구에게 해줘야 되느냐? 추인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라는 거죠. 그런데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상대방에 대하여 그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런데 추인은요,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은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인의 방향은 이렇게 세 군데예요. 추인 거절도 추인과 똑같은 방향으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추인의 효과는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성립시로 소급해서 계약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 이거하고 추인 거절권도 추인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밑에 있는 판례들 추인의 효력을 인정한 판례 그 보니까 본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권대리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그런 정도 이렇게 보시고 추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뭐죠? 오랜 기간 방치했다야. 오랜 기간 방치했다고 해서 추인의 효력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것도 그냥 넘어가셔도 그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무권대리의 상속의 문제다라고 하는데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와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가 있는데요. 자, 갑이 병하고 법률관계가 을에 의해서 생겼는데 갑의 아들이에요. 아들 을이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갖다가 팔았어요. 30억짜리를 20억에 갖다 팔았습니다. 20억에 팔았다가 아버지가 나중에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 지위를 상속받았는데 실제 30억짜리를 20억에 팔 이때 당시에는 아버지 물건이었지만 지금은 내 물건이 돼버렸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러니까 딴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거 30억짜리 20억에 팔 땐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내 거 30억짜리를 20억에 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판례가 네가 네 입으로 체결한 계약을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서 추인 거절하는 것은 신의축 위반이다. 추인 거절하지 못한다. 무조건 이행해줘라 라고 했던 거고 그 반대로 무권 대리인이 죽었대요. 무권 대리인이 죽어서 아버지가 그 지위를 승계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승계받았어도 아버지는 직접 법률 행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135조 책임은 지는 건 모르겠지만 여기다가 이행해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인 거절해 버릴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와 본인이 무권 대리인의 상속한 경우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효과 그래요. 상대방에 대한 효과는 상대방이 최고권 행사할 수 있고 철회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상대방의 최고는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다가 야, 무권 대리기가 있었는데 어떡할 거야? 그 결과 좀 얘기해줘 라고 얘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추인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밖에 없기 때문에 최고는 본인에 대해서만 해야 됩니다. 최고는 선악불문하고 무권 대리기가 있었음을 알았든 몰랐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유예 기간 정도는 정해놔야 되고요. 철회는요.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어요. 철회는 본인에게 철회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에게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상대방에 대한 효과인데 추인은 상대방이 최고권입니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데 계약 시 소급표시가 이렇게 생긴다.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예, 최고가 나와야 되는데 최고가 안 나오고 지금 추인이 들어가 있네요. 거기요. 그렇죠. 그래서 최고는 어떻게 한다? 상대방은 상당한 유예기간을 정해서 본인에게 최고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네요, 지금요. 예, 그래서 저렇게 이해하시고요. 거기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A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그거 가지고 보세요. 그거 가지고 보시고요. 계약 당시 무권 대리라는 걸 알았던 아기의 상대방에게도 최고권이 인정이 된다. 그러니까 선악불문하고 인정이 된다. 이거 하나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철회권인데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두 군데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철회는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다.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여기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내용이 많으니까 요 정도를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만약에 본인의 추인 거절에 의해서 무효로 확정이 됐을 때 요거까지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요거를 설명을 하면서 다시 여기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빼놓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요 표를 가지고 여기 이렇게 칠판에 해놓은 거 요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 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